이름부터 가자. 이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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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님께서 네.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13명의 솔로곡이 나왔는데요. 네. 네. 모든 곡에 우지군이 참여했다고 들었어요. 네. 작업할 때 유달리 까탈스럽거나 말 안 듣는 멤버 혹은 기억에 남는 멤버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. 아,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기억에 남는. 네. 그러니까 13명의 이제 솔로곡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나누는데 뭐 완전히 완벽하게 다 참여하진 않았어요. 이제 몇 명 거는 유심히 이제 작업을 하고 이제 저와 범주 형이 이제 반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네. 유달리 까탑스럽거나 막 까 좀 있나 보네요. 인규 씨가 맞아요. 바로 옆에 있네요. 저도 봤어요. 유심히 과했나요? 힙합 팀이잖아요. 네. 네. 근데 이제 노래를 하고 싶다고. 보컬리스트로서. 네. 그러니까 그래서 노래를 하고 싶다고 이제 노래를 만들 때 처음 만들 때부터 계속 옆에 같이 붙어 있었어요. 이제 자신의 음역대와 자신의 뭔가 이 표현에서 더 좋을 수 있는 것들을 네. 계속 이제 어필을 많이 해줬죠. 그래서 뭐 까탈스럽다기보다는 신경을 많이 쓴 멤버. 신경을 많이 쓴. 그래서 오히려 쓴. 굉장히 좋은 작업물이 나와서 맞습니다. 한 소절 그래, 불러줘. 듣고 싶어요, 민규. 들어볼게요. 갑니다. 떨리네요. 네. 네, 빨리 좀 불러주세요. 네. 에코 리버브 깔려. 나 시작처럼 너와의 모든 시간은 아름답기를 따뜻하길. 오케이. 진지하게 또 노래를 부르니까 또 아까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휴가 잘 다녀오셨네요.